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태국에서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이해찬 전도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교회당에 있는 소집회도 여러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추계수양회 또 서울교회 대집회 교회가 계획한 모든 것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판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든지 익숙한 주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처럼 잘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든가 혹은 비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게 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론하고 계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이 벽에서 비판은 남을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잣대에 근거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의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거기에는 그릇된 동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있고 교만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은 분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력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음성을 분별하는 힘이 있고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만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해독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가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과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동시에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신령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명백히 판단을 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 음행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용납했을 때 사도바울은 멀리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미 판단했습니다. 외인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은 너희가 판단치 않겠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그런 종류의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판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시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아라.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칭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한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최소단입니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 교회가 생길 때는 두세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잘라버린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헌신하는 두세 사람 있을 때 그것에 기초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죄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신앙적으로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교리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린다든가 혹은 도덕적인 죄를 가져와서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공고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이 말마다 증참케 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간주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면은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판단은 이런 종류의 비판과 판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는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은 자기의 어떤 중심이 상하거나 자기의 기준과 잣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논단하는 그런 종류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형성된 어떤 습관들이 있고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논단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심중에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은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많아지고 비판하는 것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기 신앙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한다든가 일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형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대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도대체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논단하는 거기에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간데? 너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에 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심판대가 헬라 말로 베마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심판대하고 고린도서 5장 나와 있는 심판대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삶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문제 그리고 일꾼을 판단하는 문제, 주변의 성도들을 판단하는 문제, 또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교회 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분량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전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못 판단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도 사람 중심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만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 판단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아주 명백한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자기 어떤 경험에 기초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판단을 삼가해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 속에서도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항상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되는데도 장애가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얻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관이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차관 불러서 아주 한바탕 했답니다. 차관은 난데없이 한 대 이제 얻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국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했습니다. 국장은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 불러서 아주 한바탕 하고 과장은 또 난데없이 당했으니까 또 계장 불러가지고 한바탕 하고 계장은 계원 불러서 한바탕 하고 계원은 또 갑자기 당하니까 집에 가서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아내에게 화풀이 하고 나중에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고양이 보이니까 고양이도 화풀이 해가지고 고양이 마음 안다고 쫓아내버리고 결국은 누가 당했습니까? 고양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거론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치명적인 약점도 되고 또 그것이 전도하는 거기에도 장애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정확히 얻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개요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비판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할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비판에서 벗어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마음 자체가 이것이 안 없어지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근본 뿌리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는데 새로운 성품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씀대로 자기 기준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 자기의 주관이 너무 큰 사람은 그 비판하는 것을 바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자기 기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잣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을 모신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나올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눈이 아니라 눈이 천해지고 속되게 돼서 세상적인 눈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눈이 천하게 바뀌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자기 반성의 삶이 없는 사람에게 비판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걸 못 깨닫는 것은 자기 반성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잃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첫째, 구원받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눈이 아니라 눈이 낮아져서 세상적인 눈이 되고 천한 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반성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무슨 근본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판하는 입은 비판하는 마음과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비판하는 입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41절, 43절 이하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의 열매로 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근본이 좋은 나무가 됐고 주님의 선한 생명을 받음으로 선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 근본이 잘못됐다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쌓은 악에서 근본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니까 잘못된 말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으면 그 입에서 새로운 종류의 말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것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일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주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면은 자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귀가 마음을 주장한다면은 마귀의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한다면은 거기에서 합당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말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 없는 곳 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자기의 마음의 집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재하고 수리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귀신들이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 싫으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빨리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집을 여전히 비워두고 끝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주둔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더 악하게 됐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44절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비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집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집의 주인으로 주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이 영접이 되어서 주님이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주님께 무한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정말 긍정적인 말, 주님을 높이는 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 비판하는 정신과 마음 자체가 없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시편 24편에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 속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깨끗한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봅시다. 그 사람은 집이 엉망이지 않겠어요? 바깥도 엉망일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서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주인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속과 바깥이 깨끗하게 바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먼 데 있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입술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세가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논단하는 그 죄에서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 영혼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건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행을 삼가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마땅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에게 덕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근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유다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원망과 불평이란 말은 이건 상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천하게 취급을 받아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나는 못한다.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중심 깊은 데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도 정말 감사 무지하고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원망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만을 토하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러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은 없는 자니라.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근본을 조사해 볼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관건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자기가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 기준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자기는 첫 번째고 이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은 저 바깥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은 첫 번째, 이웃은 두 번째, 자기는 세 번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항상 고수하고 고집하는 거기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있다. 자기에게는 느슨한 자를 사용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남에게는 고전 자를 들이대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식으로 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컵 깰 때도 그러죠. 컵을 비싼 컵인데 자기가 탁 깨면 어떻습니까? 컵만 아깝습니다. 자식 깨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깨면은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데 하면 막 손이 올라가고 하죠. 사람은 대체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기가 잘못 저질렀을 때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일을 행할 때는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빠져나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1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규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뿌리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규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물론 이것은 신령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이 뽕나무 뿌리가 땅에 뿌리를 박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규라 해도 응했을 것이다.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뿌리가 뽑혀서 가나안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룻도 저주받은 땅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압 땅에 뿌리 박고 있던 나오미가 뿌리가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자기라는 뿌리가 뽑혀서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도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만 주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그 자기 잣대, 자기 기준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비판과 판단은 항상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비판하는 마음과 정신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 아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2장 16절입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베카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술람베 여인이 처음에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직은 많습니다.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베카파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좀 세월이 흘러가니까 바뀌었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여전히 아직은 아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오로지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죠. 아내는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둘이 진짜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셔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됐다고 말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점점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인 것을 저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 자신은 틀림없이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요. 주님 중심으로 바뀌면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면은 성도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 역사하시는데 교회는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도 극히 조심해야 된다면은 교회를 판단하는 문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물론 여기에는 뭐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기 아마도 교회 판단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아주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살과 뼈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 주님이 다 고쳐가시고 다 바르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행해 가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데,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귀하게 사용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세상에서 이 성도의 존귀한 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늘에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 잣대와 자기 기준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때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주님 원치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죽어가던 강도, 그 사람은 평생 악을 행하다가 달렸지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지구상에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귀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귀하다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훨씬 존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 10편 16편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2절 고백이 사실이라면 3절 고백도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정말 자기의 복인 사람, 주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고 내 주인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 피로 구속하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버리고 보면은 제대로 보일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기준을 딱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생길 때는 제일 먼저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기 기준을 항상 아주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판이 될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참 티 보려면 자세히도 봐야 되죠.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티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 그랬죠. 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티가 있는데 이 티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비판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전체를 봐야 되는데 티를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 전체에서 중요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중요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23절입니다. 화이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이 말씀에서 그 옛날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이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 어떤 식물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잘라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면서 그걸 철저히 행하지 아니할 때, 채소 바칠 때 그 채소를 10분의 1을 안 잘라 바친다고 그걸 가지고서 문제 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여기에 확실한 믿음이 신이고 의라는 것은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 그리고 인, 주변 사람에게 사랑 베풀어주는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그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그리고 십일조 가운데 철저하지 못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물고 늘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 하루살이 걸러내는 것이 바로 채소 가운데 일부를 안 바친 거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걸 여기에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걸러내면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것을 약대를 삼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감정상하는 걸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중요한 명령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각사루라고 소뿔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거 바로 접으라 하다가 소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 남편이 이제 꽁을 한 마리 잡아봤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랑하기를 이것은 숙공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장기라고. 아내는 보더니만 이것이 어떻게 장기요? 까투리지? 암꽁이지? 아니 장기라니까 까투리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 격해지니까 육박전 돌입했습니다.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이겨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개인 생활 속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내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어떤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고 해서 마음에 상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라는 근본 계명 그런 것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은 여기 21절에서 거론한 죄는 15절에서 거론한 죄하고 다릅니다. 15절 이하의 죄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네 개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칭찬 얻을 줄 알았습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무한히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기꺼이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티를 보기 전에 주님을 한참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보고 형제를 봤다면은 전체를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티는 보고 티를 보려면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는 그 눈 가지고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바라봤다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들으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걸 하루 종일 되짚습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원수의 말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보통 신종이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놓으면 뭐가 보이냐 물으면 신종이 보인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점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점은 그 신종이의 아주 지극히 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부족한 것도 있고 자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아내 부족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부족한 것보다가 그 사람은 훨씬 더 존귀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이 잘 모릅니다. 이 지구보다가 사람은 훨씬 더 존귀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사람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먹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 상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보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는 자기가 잘 안 바뀔 때 자기가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나는 주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슬프게 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자기 반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돌이켜봤을 때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아주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항상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반성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매일을 들여다보고 자주 들여다보면은 자기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자기 죄를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하나님의 탓이나 아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바꾸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 잘못된 게 드러날 때 그것을 자기 잘못인 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깨달으면은 자기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탓이라고 핑계대는 한에는 바꾸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는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관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체 가져서 바르게 바꿔가려고 하시잖아요. 자기 반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더 느끼도록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자기 부족과 연약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으면 교만해지도록 되어 있고 교만해지는 것하고 비판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비판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바울사도는 비판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의 탓,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 자기 있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면은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들보가 뭐겠습니까? 문맥에 보면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을 때 들보가 빠져나갑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들보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제대로 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맥에서 보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이 큰 들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이 되고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고 그 생각이 아주 확실해지고 자기가 빠져나갈 때 들보가 빠져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주님을 알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확실하게 알 때 들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게 될 때 들보가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그래 되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사랑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판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 비판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비판이 많아지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을 잃은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비판하는 마음과 정신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아주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상박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원동력이 사랑인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도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확실한 표징이 될 겁니다.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도 요한이 주로 설교할 때 사랑 설교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도 들어서 지켜오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제발 좀 새로운 설교 하나 해주세요. 해줄게요 하고 내가 오늘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감상적이나 순간적이나 일시적인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4절부터 7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말씀한 대로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제일 마지막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것이고 끝도 오래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은사도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심어지면은 은사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는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걸 다를 겁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모에게 부모를 찾아뵐 때 의무감으로 찾아가는 것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줄 때도 의무감하고 사랑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 마음 움직이는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소인이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상대자에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는 마음을 갖냐 하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정신과 마음은 다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요거 한번 봅시다. 16장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공고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마음이 왜 생기냐 하면은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할 때, 코너에 몰린다고 생각할 때 비판하는 마음과 정신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어떤 인정받아야 될 곳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비판하는 정신과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비판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극히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란 말씀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혹시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까 그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대로 내 신앙 생활 속에서 비판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가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혹시 내 기준과 내 잣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반성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이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말이라든가 비판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다는 걸 믿고 있는 그대로 항상 수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세워지고 건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28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